하셨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. 네, 뭐 다른 것보다도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굉장히 어렵고 이런데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리고 이준석 잡기가 아니라 물가 잡기, 환율 잡기에 좀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. 보니까 뭐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15% 가까이 올랐고 휘발유 가격도 아직까지 높고 그리고 또 뭐 환율 같은 경우에 1430원을 넘어섰던데 이게 경제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파동 속에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지 의아하고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사실 지난번에 결정 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치 파동을 이어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오늘 안에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지난번에 비슷할 겁니다. 예. 윤리위 관련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.